세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아, 이거는 내가 이거 이제 오늘 내가 꼭 이거 소개하려고 네. 오늘 영양가 있는 아마 그 이슈일 거예요, 이게. 예, 네, 교수님. 이제 25일부터 이번 달 25일부터 네. 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생겨요. 의무화 제도. 예,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네. 즉 말하면 음주운전을 그렇게 차에다가 시동 못 걸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해 하는 거예요. 25일부터. 이제 그 저 이분들 자격 요건이 네. 5년 내에 2회 이상 5년 내. 예, 네.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셔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이거 제대로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네. 2회 이상에서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이 네. 이제 취소됐지. 네. 그럼 운전 못 하잖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면허를 이제 취득 그 다시 이제 하려면 결격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1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 따는데 2년 결격 걸려요. 음주는 네. 2년에서 5년이에요. 네. 음주가 2년에서 5년 결격 기간이잖아요. 판사가 박아놓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요. 또 행정처분 같이 때려요. 예, 예. 음주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이제 요 사람들이 일정 기간의 음주운전 장치가 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면허를 따기 전에 네. 이제 면허를 따죠 다시 네. 따야죠. 그 따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저 음주운전 그 방지 장치 돼 있는 차를 네.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자기 차에 그 장치를 예, 만들어 놓고 예, 예, 예.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예. 그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외국에서는 하잖아 지금. 예. 그렇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그 아예 음주운전 저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차만 타도록 돼 있어요. 일반 차 못 타요. 아, 음주운전 예. 방지 장치가 돼 있는 차만 그 사람은 소유하고 네. 운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결격 기간이 이제 있어 한 뭐 평생 동안 그러라는 거 아니고 네, 네, 네. 한 결격 기간 뭐 한 5년 된다. 5년 정도 받았다는 5년간은 그 사람은 면허 따도 그 장치가 돼 있는 거 부르고 이상 없으면 시동 켜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동 안 켜줘. 그러니까 그 차 운전 못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의 세계 최초로. 그 대신 이제 거예요? 5년이 끝나면 이제 부착 장치 띄고 일반 자동차 운전할 수 있지. 또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일정 기간 넌 전과가 있는 놈이니까 네. 다음에 재범해서 또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넌 있는 놈이니까 네. 너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반드시 너는 요 차만 타. 네. 이 부착 장치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얘기예요. 이게 내 내용을 보니까 그럼 2년에서 5년 정도로 한 것 같고요. 네. 2006년 26년부터 이제 아마 내년 지금 네, 내후년부터는 네, 예. 이게 이제 거의 일반화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쫙 그냥 네, 다 그 일반화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깔아라 예, 이거 차에다가 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법 내용은 다 못 봤지만 렌트나 리스로 타는 거에 대한 뭐 방지 조치가 렌트 리스 하는 사람들도 그 운전자가 네. 5년 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부착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 부착 장치를 붙이는데 2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그건 자비부담. 아, 자비부담. 내가 네, 본인이 자비부담. 아이, 참. 돈 들어가네. 그리고 이제 그 자비 부담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거 하다 보면 2년 이후에 2년 뭐 3년 5년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네. 2년 이후부터는 일반화돼 버릴 것 같거든요. 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 다 너나 할 것 없이 차가 못 굴러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비로 부담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부착 장치를 타는 놈이 운전은 마저 해야겠어. 네. 시까지 그 붙여놨어도 요걸 네. 좀 살짝 조작하자. 얼마나 장난 많이 쳐. 그거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장비를 이렇게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그 처벌 조항을 또 만들었어. 3년 이하의 지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뭐 제가 이제 운전을 제가 그 했는데 술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동승자한테 대신 불라고. 아 그것도. 대신 또 불기에 다른 사람 불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도 감시래? 불어준 놈도 후 한 번 불고 1년 교도소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감시하냐고 그걸. 아 근데 그거는 다 감시를 못 하지.
근데 블랙박스는 아마 음모할 거예요. 아유, 어렵다. 운행 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시행은 좋은데 약간 사고가 이제 보이네요, 제가 봐도. 근데 CCTV 블랙박스를 연 2회 이상 사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 옆에서 부러지는 놈도 안 돼. 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년 내에 두 번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취소되면서 그때마다 행정 처분이 떨어져요. 심한 경우는 너는 2년간 결격. 그러니까 면허를 따고 싶어도 처벌받고 나서 2년 지나야지 면허 딸 수 있어.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는 5년. 5년 떨어지는 건 대체로 뺑소니예요. 네, 사고 친 애들. 뺑소니 같은 경우는 면허 다시 따는데 결격 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결격 기간이 생긴 놈 있잖아요. 이제 그게 끝났어. 5년이 이제 결격 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이제 새로 땄어. 네. 다시 운전을 해야 돼. 네. 그때 이제 음주로 뺑소니 했던 사람, 그때 이제 그 저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요거 붙이고 5년 동안 타. 왜? 5년 동안 결격 기간 했던 그 기간만큼 그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5년 동안은 부착하고 타라는 거야. 근데 교수님, 이것도 이건데 그냥 교수님 의견 여쭤보시고. 음주운전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살인죄 적용하는 거 어때요? 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외국엔 적용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형법상 이제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고의범 수준으로 해석하는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살인죄 이제 그거로는 뭐 엄밀히 얘기해서 범죄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과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거를 그 살인죄를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그 법리상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치사상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위험치사상죄. 위험치사상죄. 네. 형량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위험한 행동했는데 그걸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 비스무리하게 처벌하겠다 이거네요. 거의 살인죄 기준 형량이에요. 무기까지 가능. 미국은 보니까 교수님 보통 등급제로해서 3급 살인, 2급 살인, 1급 살인 해놓고 음주에서 사람 죽이면 무조건 3급 살인 무조건 적용하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형법상 논리는 안 맞아요. 그게 영미법계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논리는 명백히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범죄거든요. 과실은 특별한 경우, 아주 중요한 과실, 중대한 과실 뭐 이런 게 없으면 과실은 처벌을 안는 게 그 법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실이고 과실을 같은 게 또 징역을 안 살리고 전부 다 금고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25일부터 이거 되면 이제 내가 술 먹고 5년 내에 두 번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요번에 딱 걸렸어. 네. 그래 내가 이제 처벌은 벌금을 뭐 한 2천만 원 맞았어. 2천만 2천 내지. 벌금 한 2천 냈고 그다음에 병과된 게 행정처분으로 너는 면허 결격 사유 2년 하고 딱 때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2년 이내에는 절대 면허 못 따. 나한테 이렇게 때렸어. 그럼 내가 2년을 기다려. 그런데 2026년이면 내가 다시 면허 딸 수 있잖아. 땄어 이제 또. 그때 면허를 따서 차를 딱 샀어. 사자마자 국가에서 거기다가 너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놈이니까 그 부는 그 호흡기 장치,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해. 자비 네 돈 200만 원 자비 들여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달아. 그리고 내가 2년 면허 못 땄었잖아. 그 기간만큼 2년 동안은 그거 부착하고 댕겨야 돼. 그리고 그 2년이 경과 도과해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되면 이제 부착한 거 뛰는 거지. 아, 저 같은 술 안 먹겠다 진짜. 이거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유럽 일부 나라에서 이거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술 드시고 딱 들어가는 순간 차가 야 이 새끼야 술 냄새나 내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올 거야 멘트가. 네, 그러네. 영건영 또 술 먹었네. 내려 시동 못 켜. 샹놈 새끼 내려 그러지. 그럴 것 같아. 요거 잘 만드는 거 같잖아.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이거 오늘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아, 진짜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그래.